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린 게제 척추 유합수를 했는데 이제 계속 이제 허리가 아픈 경우 이제 굉장히 좀 난감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제 치료를 할수 있는지 이제 저희가 직접 치료를 할수 있는 그 장소에 왔습니다. 척추 유합술한 다음에 생긴 통증은 우리가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시술을 해봐야 얼마 가지 않고 굉장히 고민한데 생각으로 간단한 물리치료 이제 병원에 가면은 물리치료실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쉽게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가 볼까요, 한번? 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요 장비입니다. 이제 물리치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제 저주파 장비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 홈쇼핑이나 그런 데 보면은 막 근육 막 자극시켜가지고 이제 근육 시켜준다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쓰는 건 이제 EMS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의료 장비로 쓸 때는 이제 NMES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 뉴로무스큘라 일렉트릭 스티뮬레이션가 신경근 전기 자극이라고 하죠. 이 장비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이제 쓰고 있는 장비입니다. 요맨 앞에 있는 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썼던 제 네덜란드 제품 엔다프 제품이라는 거고, 제 그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이토 제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사실 좀 고가고 그래서 제 병원에서 좀 구입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제 더구나 이제 개인들이 쓰기는 굉장히 이제 힘든데, 이제 최근에 국산으로 이제 새로운 장비가 나왔어요. 이제 이런 장비들은 근육을 자꾸 이제 자극을 시켜가지고 이제 근육이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근육이 이제 수축 이완을 이제 자꾸 하게 되면 이제 쓰지 않은 근육이 이제 움직이면서 마치 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술 후 유합술 굉장히 치료하기 힘든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직접 지범을 보일 테니까 잘좀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이 까만색을 심장과 더 가까운 부위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근육 라인 따라서 너무 멀지 않는 곳에 까만색을 먼저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허리 근육 따라서 빨간색을 붙여서 이렇게 한 채널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쪽도 똑같이 까만색 먼저, 그리고 빨간색을 붙입니다. 척추를 누르시고 근육 자극 모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세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강도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강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강도 어떠세요? 찌릿찌릿해요. 5초 동안 쭉 수축하고 5초 이완하기 때문에 지금 쉬는 타임이랑 쭉 수축하는 타임이 있을 거예요. 완전히 근육이 쫙 잡아당겨가지고 이 허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 세워지네요. 맞습니다. 지금도 수축이 쭉 전기가 들어올 때는 지금 이렇게 세워져요, 네. 지금 여기 자전거. 근육이 딱 수축이 돼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저주파 치료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저주파 치료기라고 하면 이제 텐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피 자극, 그제 이 피부만 이제 자극시켜가지고 내가 이제 통증을 좀못 느끼게 하는 그런 효과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이제 근력을 자극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저주파 치료기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거는 뭐 텐스나 ICT 레이저 이런 데는 별로 효과가 없고 이런 그 NMES에서 이제 근력 자극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이제 저주파 치료기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허리 근육이 빵빵해진 것 같아요. 이런 그 척추 유합술 후에 생기는 허리 통증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 간단한 이제 물리 치료를 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 집에서도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집에서 이렇게 미리 미리 예방하면서 치료하게 되면 아마 병원을 올 일이
조금 이제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